친구가 1레벨에 20. 자, 오늘은 새로운 책이 시작될 거예요. 20.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21번부터 24번까지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전에 했던 거,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물 경주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되죠? An animal race beginning. An animal race is beginning. Beginning 어떻게 쓰죠? B E G I N N I N G. 그렇죠.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오케이. 그래서 an animal race 안만 길어봤죠? An animal race is. 여기에 on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란 얘기예요. 아, 그렇죠. is가 아니야. are예요. are. 그러면 요거 is이고 얘는 are 바꾼다. 아니 아니 얘는 day. 아, on animal race 안만 길어봤자 뭐다? 네. day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 on이 붙었던 얘기는 race가 이름치란 얘기고 race가 몇 개란 말이에요? 한 개면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it is beginning 하면 그것이 시작되는 중이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 그렇다면 is가 아니고 R 바꿔야 된다? 왜요? 거의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An animal race is beginning. 오케이, 그래서 이거 is죠. 지우가 쓴 답이 틀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에다가 on animal race are beginning 했는데 on animal race is beginning입니다, 이 사람아. 됐습니까? begin의 뜻이 뭐예요? 시작하다. 시작하다. 하다시인데, 하다시에 이렇게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뀌었죠? begin의 뜻은? 그렇죠. 시작하는 중이니라는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합쳐야지, be 동사랑 합쳐야지, 이런 뜻이 어떠니 어떻다가 된다 했죠. 오케이. on animal race are beginning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An animal race is beginning. 12마리 동물들이 달리는 중이다.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 어떻게 쓰죠? T-W-E-L-V-E. 그렇죠. 12 animals are running. 아까 문장이랑 똑같아요. 아까도 beginning, 이번엔 running. run의 뜻이 뭔데? 달리다. 달리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be 동사고요. 12 animals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아, animals잖아요. 오케이. 아까 전에는 on animal race is beginning이었죠. 오케이. 그러면 on animal race는 안만 길어봤자 it이고요. 그다음에 12 animals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they are고 it is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running. 계속해서 다음 편. 그래서 이제 순서를 나타낸 말들이 쭉 나옵니다. The mouse comes first, the tiger comes third, and horse comes seventh. 그렇죠. 제일 첫 문장 The mouse comes first.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뭐 다음에 The tiger comes third, and the horse comes seventh. 이렇게 되는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더 마우스 한번 길어봤자 더 마우스 it 이시죠. 그것이 1등으로 온다. 그러면 it comes first도 문장인데요, 이번에는 be 동사가 아니고 하다시죠. 그러니까 하다시 중에서도 두가 들어있는 겁니까? 더즈가 들어있는 겁니까? 더즈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순서를 맡은 말 first, third, seventh. 여기 빠져있는 거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second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이제 등수를 쭉 얘기합니다. 오케이. 원숭이 9등, 개가 11등. The monkey comes 9th and dog comes 11th. 그렇죠. The monkey comes 9th and the dog comes 11th. 11th 어떻게 쓰죠? 11th. E-L-E 11th. B-U-E
V-E-N-T-H. 그렇죠. 11 하면 11인데요. 여기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에 TH가 붙어있으면 몇 번째, 11번째, 11번째 이렇게 되고. 그럼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꼴찌로 오는 녀석이죠? The pig comes last. 그렇죠. The pig comes last. comes last. 근데 이대답 듣고 싶으면 누가 꼴찌로 오니겠죠? 근데 이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Who comes last? 그렇죠. Who comes last? 하고 이렇게 문표하면 누가 꼴찌니? 그리고 who에 대한 대답? The pig. The pig가 만기를 받자 it이니까 it comes last. 몇 마리가 뛰었으니까? 12마리. 12마리가 뛰었으니까 마지막 오는 녀석은 몇 등이야? 그렇죠. 12등이죠. 12등을 영어로 하면 12th 이렇게. 12번째. 12th입니다. 12th. 오케이. 12는 12지만 여기에다 th를 붙일 때는 v 소리보다는 v 선생님 입을 한번 볼까요? v 소리보다는 f 소리가 fth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V하고 똑같은 소리 내는 방법이 똑같은 F로 바꿉니다. 그래서 12는 12에요. 12는 12지만 12번째는 12th라는 거. 오케이. 비슷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5가 뭐죠? 5. 5. 5죠. 근데 다섯 번째는 뭐든가요? 다섯 번째 5.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V 소리 나는 부분이 F 소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번째한테 TH를 fifth 이렇게 붙이죠. 안녕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V 소리를 끝나는 녀석은 F 소리로 바꾼 다음에 TH를 붙인다는 거. 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지호. H 정지하고 한번 가볼까요?